틀에 박힌 입시는 가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뽀개기 DJ 지민, DJ 세영입니다. 지민 씨, 그거 아세요? 캐나다에서 작년에 새로운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대요. 어떤 법안이죠? 부모가 자녀의 문제 행동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 없이 자녀를 공공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네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말하자면 뭐 그런 셈이겠죠? 그런 법안이 실제로 있을 줄 몰랐네요.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지민 씨, 자비의 돌란 감독의 영화 마미 보셨어요? 왜 갑자기 영화 얘기하니까 방금 하신 수정 법안 얘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영화 마미의 첫 대목 아닌가요? 2015년 가상의 캐나다에서로 시작하는 구절이요.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진짠 줄 알았잖아요. 네, 죄송해요. 캐나다에 그런 수정 법안은 없고 네.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가정한 상황이죠. 영화 마미를 보다 보면 그런 법안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들이 갈등을 겪는 문제들이 부모 자식 간에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영화를 안 보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영화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마미는 행동장애를 보이는 아들 스티브를 홀로 키우는 한 엄마 디안과 디안을 돕는 이웃집 여자 카일라에 관한 얘기죠. ADHD와 분노조절장애 등 행동장애를 지닌 스티브가 방화사건을 일으키고 보호시설에서 퇴출당하는데요. 이후 디안은 스티브가 어떻게든 일상에 적응하게 하고 생애를 네. 꾸려나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며 아들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로 말을 더듬는 카일라가 스티브의 가정교사가 되어주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뭔가를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티브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디안과 카일라는 어디까지나 스티브에게 일상의 세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론 스티브의 격한 감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알아가면서 힘든 현실을 잊고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우기도 하니까요. 네, 사실 디안과 카일라는 다른 영화에서처럼 스티브에게 발전된 모습을 일관되게 끌어내진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둘은 스티브를 아끼고 네. 스티브도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뭔가 하고 싶다는 욕구를 보인 데까지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사실 교육이란 것도 소통의 한 방식이고 네. 그런 소통에서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서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세용 씨가 영화 마미를 얘기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오늘 모신 게스트분들은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밀접하게 소통하시는 분,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 분이세요. 아, 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학부모님들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한 네.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볼트 테라피 센터의 청소년 상담과 신입 분석을 맡고 있는 윤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에서 기자 활동하는 딸을 두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바쁜 일 제쳐두고 여기까지 와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학 보객이 두 번째 시리즈 한국 교육 관련 대담 1부 엄마가 너를 덜 사랑하는 일은 없어 로 청소년 교육과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비블텍스 테라피센터에서 와주신 윤미정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이름에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비블텍스 테라피센터는 자신의 에너지를 갖고 치료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치료하는데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를 갖고 좀 더 마음을 아픈 거를 좀 힐링할 수 있는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지었습니다. 좋은 뜻이네요. 이 앞에 있는 비는 무엇을 뜻하나요? 바디도 있고요. 네. 자신의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에요.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이 비볼텍스 테라피 센터에서 근무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 계기가 있으신가요?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네. 그분들을 보다 보니까 병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고쳐야지 병을 고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마음의 병을 방치하다 보면 진짜 심각한 병을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마음의 병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나요? 네. 사람들이 몸은
어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치유를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만 그 해소 방법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또 가정생활에서 불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아프다 보면은 이제 정신과 같은 걸 좀 찾아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뭔가 자유롭게 정신과를 방문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볼텍스 테라피 센터에는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편인가요? 주로 심리적으로 힘든 청소년들이 찾아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집이나 학교에 말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거나 그런 곳에서 외면받는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들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또 학교, 친구들의 갈등,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러한 이렇게 중요한 진로를 찾는 데 좀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고 계신가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그리고 가슴을 뛰고 할 수 있는 거를 찾게 해주고 자존감을 좀 향상시켜주면 본인의 길을 찾더라고요. 그러면 비볼텍스 테라피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자존감 향상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폭력에 가해 학생, 피해 학생들이 보통 자존감이 떨어지고 갈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좀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면 그 문제 행동이 없어지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그 학교폭력의 가해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자존감의 문제가 있던가요? 그 친구들도 자존감이 실제로 낮아서 좀 그런 경우가 생기나요? 네, 그렇죠. 보통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요청을 해요. 더 어려운 일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거를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을 부모님들이 못 읽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 왔니? 라는 걸로 해석을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해석에서 나는 부모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사이버 폭력을 해서 카톡이나 카카오스토리, 뭐 SNS로 많은 그 폭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정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밖에 표출되는 경우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좀 잘 설계하고 성실히 보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시기죠. 이때는 많은 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곧 여행도 혼자 가보고 설계 계획도 세워보고 또 이런 거를 하면서 어른이 됐을 때 자립을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데 우리는 보통 그걸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만 하라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시기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지난 학기에 이제 청소년 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수업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요즘에 청소년기나 사춘기가 사실 신체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존에 있던 그 분류 자체는 근데 사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되게 따라오기 때문에 점점 그런 사춘기나 청소년기가 뒤로 늦춰지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청소년들이 좀 빠른 시기에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으셨겠지만 반대로 보람찬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일까요? 예전에 중학교 3학년 진로 퍼스트발을 하던 중에 상담 요청을 해서 그때부터 상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서 차근차근 준비했고 결국
예술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 생활도 진짜 잘하고 즐겁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 친구가 다가와서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 꿈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울컥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떠오르시는지 약간 뭔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진로 상담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보람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비볼텍스 테라피 센터 윤미정 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 대표로 나와주신 김종숙 님과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분이 하이틴 입시코리아 매거진에서 현재 기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분의 활동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시사 이슈들을 많이 접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네. 아이에게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수록 그만큼 진로 선택은 폭이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학부모시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많이 공감하시겠어요? 청소년들의 진로 찾기와 관련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모가 너무 간섭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는데 부모가 직접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진로 선택권이 중요한 거니까 잘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겠죠. 네. 아이들의 흥미와 재능을 고르게 고려해본다면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추천해주고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되고 네.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좀 지치지 않게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뭐 자전거 달리기나 경주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들어주는 선수처럼 네. 예, 옆에서 잘 지켜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도 자녀분과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주 나누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딸이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일단 뭐 집에 있는 전업주부라서 다른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에 비해서는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 생활 얘기나 뭐 심지어는 남자친구 얘기까지 같이 할 정도로 네. 아이들하고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대단한데요. 헤어져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럴 텐데 응원해 주시나 봐요. 아, 응원까지는 아니고 응원은 예. 아니고 네. 강제로 헤어지라고 하면 아이들은 오히려 네. 예, 좀 반항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좀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만나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서 잘 헤어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네요. 자녀분들과 소통을 할 때 가끔 네. 트러블도 있을 것 같은데 자녀분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가끔 소통이 안 돼서 서운했던 점도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은 없어요. 근데 서운했던 것도 없고 이 네.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듣고 네.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 자식지간에도 인간관계랑 마찬가지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신뢰가 깨지면 작은 실수에도 실망하거나 의심하게 되고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거는 네. 과연 이제 저랑 소통을 잘 하다가도 과연 이 아이가 100% 다 저한테 비밀 얘기를 다 하는 건지 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래도 믿음과 신뢰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바라지만 함부로 얘기했다가 또 상처를 주거나 왜 이렇게 간섭해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또 받기도 쉽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서로 믿고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잘할 때 가장 보람된다고 좀 느끼는데요. 네. 애들이 듬직해 보이고 저도 애들 키우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딸이 이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따님의 사교육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은데 네네. 지금 따님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정말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안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안 받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사교육을 좀 많이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는? 네. 그러니까 고학년까지는 계속 시켰는데 아이가 그 사교육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쵸? 아이만 지치고 본인이 물론 그것도 원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학원 보내달라고? 네네. 학원 친구들이 다 가니까 자기도 그쵸? 보내달라고. 네. 그래서 갔는데 학원 생활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항상 도시락은 싸주거든요. 간식거리나 근데 거기서 그걸 먹고 재밌게 놀다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네.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상의를 했죠. 네. 사교육은 이제부터는 다 끊겠다고 스스로 혼자 하라고 자기주도 학습을 저는 어릴 때부터 시킨 편이었거든요. 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사교육 다니는 아이와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네. 끝까지 믿고 지금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대단한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부모님들은 되게 조급해서 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당신은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 라는 그런 광고 문구를 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부모의 욕심으로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기계처럼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저도 부모니까 좀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좀 조급한 마음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일단은 처음에 믿어주기 시작하면 그걸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이걸 바꾸거나 하면 아이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널 믿는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라 소리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인생이 너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뭐든지 다 헤쳐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 네. 일단은 그런 엄마들 주변의 엄마들 보면 서로 이렇게 엄마들의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정보 교류가 많잖아요. 네. 거길 나가면은 진짜 우리 아이만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그 모임을 아예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흔들릴까봐 제가 중심을 잡아야지 아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임, 그러니까 엄마들 모임은 아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이가 스스로 혼자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님이 끝까지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그러니까 길만 밝혀주는 것 뿐이지 그 길을 데려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엄마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 제가 여고였는데 여고 학부모들 모임을 그렇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다녀오시면 뭐 몇 반 누구는 몇 등을 했대, 몇 반 누구는 뭘 했대, 넌 뭘 하고 있니? 라는 식으로 되게 저를 추궁하신 적이 많아서 아직도 그게 기억에 안 좋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따님 이렇게 어머니가 믿어주시고 있다라는 걸 알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네요. 진로 얘기가 나온 김에 청소년들에 관한 두 분의 생각 더 들어볼까요? 청소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청소년 진로에 관한 생각들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는데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저희가 진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 행복한 것들을 찾아보게 하고 또 에너지를 찾아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쳐있을 때 네. 바다를 보면 힘이 생긴 것처럼 네. 그 사람마다 좋아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을 때 겪는 다른 어려움들은 좀 어떤 게 있었던가요? 대체로 부모님들이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이고 네. 아이들을 또 아이들대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네. 부모님들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남성적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의 성향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많은 갈등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부모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게 답이긴 하죠. 그래도 가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때 자식이 거칠게 나오면 부모로서는 좀 많이 당황할 거예요. 네. 예, 자식이 행여 고생할까 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얘기해 주는 건데 자식이 무조건 거부하면 부모도 좀 상처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된 전철을 밟을까 봐 부모님은 좀 많이 걱정을 하죠.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항상 부모님들의 기대와 청소년들의 생각은 자꾸 어긋나는 걸까요? 제 생각에서는 사회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는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거죠. 기업 채용 현실을 고려한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은 사회 현실보다는 자신의 꿈을 더 고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좀 더 자신의 꿈에 가까운 미래를 선택하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겠죠. 이번에는 어머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사회 현실과 자신의 꿈 중에 어떤 쪽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느끼시나요? 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춤을 췄어요. 춤을,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방과후 수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취미로 일단은 스트레스도 풀 겸 다녀봐라 했는데 그 춤이 그러면 방송 댄스 같은 네네네 예, 근데 얘가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그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을 하겠다고? 네. 그래서 춤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추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조금 제껴두고 춤을 너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좀 이거는 이제 아이와 상의를 했죠. 그러니까 네가 엄마가 봤을 때는 너는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댄스 학원을 보냈어요. 제가 지원을 해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자꾸 거기에 심취를 해 있으니까 혼자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모르는 척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고등학교 갈 시기에 뭐 예고를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아 제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니까 저희 애들 아빠랑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전문가 찾아갔죠. 정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근데 아이가 춤은 완벽한데 노래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언제 어느 때 될지 모르는 길이라고 아이한테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라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몇 군데를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저는 계속 하지 말라 소리 안 하고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왜냐면 아이들은 일단은 부모가 얘기하면은 이제 반대부터 하잖아요. 반항을 반항심이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 아빠랑 셋이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얘기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 앞에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아이가 그 길로 접더라고요.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상처는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고민하다가 자기는 방송일이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방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무조건 방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PD를 꼭 하고 싶다고 그 길로 지금까지 계속 그걸 하는데 저는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는데 혼자 그 PD에 관련된 거를 모두 찾아서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실은 이 실증을 빨리 내는 아이거든요. 뭐든지 배우면 중간에 다 그만두는 아이였어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잠을 하루에 뭐 3, 4시간밖에 못 자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키 커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아, 저희가 부모로서 봤을 때 아, 진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네. 진짜 실증 내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고 저희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참 대견하다고. 그렇죠. 예, 대견할 것 같아요. 너 오죽하 얼마나 그걸 하고 싶으면 네가 이렇게까지 하겠니? 나도 너한테 진짜 너무 놀랬다고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예, 그랬더니 그거를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예. 확실히 아까도 말씀해주셨던 그런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네. 정말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진로를 찾는 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찾는다면 직업을 만족도가 더 높아져서 네. 일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고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으면 국내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좋은 인재를 두각을 드러낼 텐데요. 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요즘은 외국인들도 외국어를 많이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져 그만큼 해외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영어 집중 교육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요. 네. 영어법은 중요해도 한국어인 자원 모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있죠. 네. 모국어를 잘하고 자국 문화를 사랑하도록 교육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국력이 튼튼한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요. 네, 청소년들이 자신부터 잘 알아가야 한다는 얘기와 관계 있는 말씀이시죠? 네, 청소년들이 자신과 자신의 문화에 애정을 갖고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진로를 찾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지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없는 편인데 자꾸 자기 것보다는 남들이 잘하는 것들을 따라하기만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청소년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건 따뜻한 말과 위로 그리고 멘토링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주변 사람들이 응원하고 좀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감을 갖게 하는 것이 자신감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서로 소통하고 또 뭔가를 같이 배워갈 때 자신감을 갖췄죠. 청소년들한테 신뢰를 주고 형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면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신뢰를 키워줄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주고 약속을 한 것은 꼭 지켜주는 것이죠. 네. 또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네. 스스로 타인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신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듣고 보니까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게 곧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과도 꼭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결국엔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이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듯이 청소년들도 네. 진로 찾기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준다면 꿈을 찾는 아이들도 좀 많아질 거예요. 네. 아이들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두 분의 꿈도 궁금한데요. 지금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는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대안학교.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지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깝깝하고 어떤 친구들은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고 또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싶은 부분을 멘토링으로 연결해주고 찾아가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예,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니까요. 네, 혹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저는 뭐 전업주부니까 네. 가족들이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잘 케어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 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부모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 때 네. 제가 혼자 있을 때 아이들만 바라보거나 또 또는 남편만 바라보거나 하면 네. 저의 자존감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네. 서서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움과 실천을 통해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안학교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두 분의 꿈을 저희 대학 보게기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고요. 두 분도 지금까지 그려오셨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들도 어른들이 마음을 몰라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고민 있으면 터놓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 청소년들이 진실로 믿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두 분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편에 이어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청소년들의 진로 찾기, 참교육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면서도 또 학부모시기도 해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진로와 꿈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회적, 개인적 어려움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도 잘 짚어주셨고요. 네, 또 전편에 이어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찾아가는 일, 안정된 자아를 정립하는 길이라는 생각은 계속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네, 어떤 거예요? 물어보세요. 네, 우리 처음 했던 영화 마미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법적 절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면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미래와 청소년들이 꿈꾸는 미래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게스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 역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아무리 그런 권한이 주어진데도 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부모님들 역시 자식과의 갈등에서 배우고 자식들이 원하는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니까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잘 찾아가면 괜찮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들이 나아질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그래도 부모는 자식의 꿈을 응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루기 어려운 꿈을 응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식에게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게 진로 문제로 인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모 세대가 청소년과 소통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 중 하나가 그런 현실적인 괴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처럼 자식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실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든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론 자식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잔소리도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청소년들이 설사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감이에요. 네.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꺼낸 건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네. 아무리 상처주는 말을 하고 이해하지 못해 포기한 것처럼 보여도 엄마가 널 덜 사랑하는 일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미의 한 대사네요. 엄마가 널 덜 사랑한 일은 없어. 네, 그렇지만 단순히 영화 대사가 아니라 실제로도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서로를 덜 사랑하는 일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다들 부모님과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 네. 단 몇 분이라도 같이 따뜻한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을 다시 한번 모시고 한국 교육 관련 대담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포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꿈꾸기를 망설이는 이들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야.